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웨이 WG2 고프로 6 짐벌에 대해서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낀 단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웹사이트, 블로그 등에서 제품 설명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방수가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품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아주 얕은 물에서 잠깐 동안 침수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잠수를 하거나 또는 물에 담가두면은 짐벌 속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고장이 나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제품을 구매하고 처음에 설명서를 정독하지 않고 여행지에서 잠수를 하는 바람에 짐벌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G5를 구매를 했고, G5를 사용하면서 좋은 짐벌인데 또 제가 처음에 구매했던 WG2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WG2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두 번째 짐벌인 거죠. WG2로만 따지면은. 결합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고프로 6를 결합을 할때이 나사를 풀어서 고프로 6를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고프로 6를 보시면 전원 버튼이 제품의 우측부 위치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권장하는 이 방향에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고프로 6를 뺄때이 부품을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얘를 분리를 해야지만 배터리, 메모리를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결합이 되면 물론 좌측부의 단자를 통해서 충전이나 메모리를 읽을 수는 있지만은 역시나 이렇게 결합이 된 상태로는 접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역으로 이렇게 결합을 주로 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고프로 6가 자동으로 상하를 인식하기 때문에 촬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 들어갈 때는 녹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고 끝내고 싶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빼고 싶을 때도 역시나 나사만 살짝 풀어서 바로 빼내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고프로 6가 음성인식을 하긴 하는데, 뭐, 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다른 분들도 테스트를 해봤지만은, 인식률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고 싶으면은, 지금 제가 결합하는 방법은, 전원부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원을 켜고 싶으면은, 얘를 이렇게 살짝 분리해서 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뭐, 고프로 전원 켜기라는 명령으로 켤 수는 있는데, 이것이 안될 때는, 얘를 빼서, 녹화를 해야 된다는, 전원을 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결합하나, 이렇게 결합하나, 장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는 어쨌든 메모리 카드랑 배터리를 교체를 자주 하기 때문에, 원래 정석 방법인 이 렌즈부가 짐벌에 결합되는 방법으로는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나사를 두개다 풀어야 되는 게 너무 번거롭고, 좀 귀찮더라고, 이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페이오 G5를 사용하면서 다시 WG2로 넘어왔던 거는 G5가 너무 무겁습니다. 얘에 비해서 무겁고 G5 원래 길이에 연장 로드봉을 연결하면 잠시만요. 이런 페이오의 부속품이 연장 로드봉을 연결하면 셀카봉을 결합한 것처럼 길게 뺄 수가 있는데 얘도 무겁습니다. 거의 짐벌 무게랑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거든요, 얘가. 그래서 WG2에는 가능한 한 가벼운 셀카봉을 연결하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셀카를 찍으실 때는 기능 버튼을 세번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셀카봉들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셀카 모드를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 각도를 이렇게 보기 편한 촬영이 잘 되는 각도로 조절해서 사용하면 편합니다. 여기서 WG2의 단점은 G5는 손잡이부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 WG2는 셀카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체의 버튼을 세번 눌러야 되기 때문에 촬영 중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셀카 촬영이 많으시다면 EI보다는 G500이 훨씬 좋습니다. 그거는 100%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좀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WG2가 훨씬 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그리고 알리딩에서 같이 판매하는 삼각대도 같이 결합을 해주면 빠르게. 저는 주로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들고 다니다가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다가 바닥에 놓아야 되는 상황이 빠르게 발생한다면 바로 놓아두고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WG2의 기능 버튼이 본체에만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는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액션캠이라는 용도상 불편하겠죠. 그래서 페이웨이에서는 이렇게 리모컨을 별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빠른 전환이 가능합니다. 각도 조절도 이런 식으로 권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리모컨도 결국은 불편한 거는 액션캠이라는 게 빠르고 이렇게 순발력이 요구되고 편하게 사용해야 되는 기기다 보니까 이런 리모컨을 들고 다니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따놨는데, 원래라면 이 리모컨을 셀카봉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나 또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불편한 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합 방식,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팁은 팁 하나 알려드린다면, 상하로는 지금 고프로를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원래 이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하는 빠르게 고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팁이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품을 두 번째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두번 구매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제조사인 G5는 사용을 하다가 다시 처분을 했고요. WG2만 남아 있는데, WG2 같은 경우는 페이유 모든 제품들이 그렇지만 직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게 페이유 코리아로 구매를 하는 거랑 직구로 구매하는 게 가능한데, 각각 장단점은 있고요. 일단 침수된 제품은 직구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고, 외국 중국에도 메일을 보내봤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구매를 했고요. 만약 이 제품을 오래 사용하실 것 같고 수리나 AS 부분에 대해서 좀 믿음직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한국 제품을 정식으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가끔 G5나 이런 페이오 짐벌에서 전원을 온 했을 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영상을 삐뚤어진 상태로 계속 촬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후보정으로 다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구글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는 어플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페이유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WG2를 가지고 대구에 이렇게 놀러를 갔다 오면서 좀 팁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